2년간 동안 옆에서 보면서 참 멘탈이 강하시다.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를 축하드리고 또 임직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목사님 편에 서서 교회 편에 서서 변화하시다 보면 나름 긍정적이 되고 감사가 넘쳐나 가정에 복이 있고 아멘합시다. 사업에 복이 있고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그 5년 전에 동탄에 교회를 세워서 부흥했는데 저희가 항전 직분자 한 70명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재직을 세우니까 한 350명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당이 꽉 찼는데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가 이 부흥의 불길이 늘 오늘 말씀처럼 오늘도 복이 있고 오늘도 부흥이 되는 복된 성은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부흥하면 헌당될 것이고 또 부흥하면 모든 것이 다 평정이 됩니다. 교회 반대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늘 기도하시고 늘 승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동탄서 여기 오는데 딱 50분 걸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우리 동네는 감동과 감탄의 도시라고 하는데 제가 찍은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늘 감동이 있고 감탄이 있는 동네에서 아름답게 목회하는데 우리 갈매 이 지역은 뭔가 이 갈매기 좀 날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십시다.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축하하면서 우리 임직 붙는 분들, 임직 받으신 분들, 또 은퇴하시는 분들, 저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는 하되 은퇴하신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번 40명이 모여서 전도를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오는 찾아오는 교회가 아니고 전도해서 같이 데리고 오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복하고 축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문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늘 입으로 신앙하고 그래서 여러분 할수 있다고 하는 사람과 할수 없다고 하는 사람의 확률을 보니까요. 할수 있다고 하는 사람의 될 확률은 500%인데 할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할수 있는 확률은 30%랍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거의 한 1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은께 부흥한다. 아멘. 우리 아멘이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성은께 부흥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자동차 몰고 왔는데 올때 그냥 오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부흥 하고 왔습니다. 기름감이 들어도 저는 부흥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가정도 부흥되고 사업도 부흥되고 건강도 부흥되고 모든 것이 다잘될 줄로 믿고 축하하면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